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불택자 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40년 하는 가운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성령을 강요할 때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만도를 강요할 때 이 성만도를 강요하는 성도들의 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설교해야 부분이 너무 많죠. 회개를 촉구해야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축복받는 이 축복의 설교를 할 때 가장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리가 어떤 때는 딱딱하기도 하지만 정말 교리를 반드시 아는 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지난 시간에는 선택과 요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불택자 요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선택과 요기에 대한 것 때문에 장로교와 다른 교파들의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이 선택과 요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라. 이것이 너희를 알고 행한 즉 너희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그걸 행하고 믿을 때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기에 대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도록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니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그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보면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넘어지나니 이는 그대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넘어진다는 것은 믿다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전부터 판결밖에 기록된 자니에 그렇습니다. 경건치 않냐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으로 받고 주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데 이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창세전에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창세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택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택자들은 유기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선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해결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경우는 블레셋 군대가 마병과 병거와 모래수같이 많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어서 막 흩어지거든요. 숲으로 동굴로 흩어지니까 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 막 민망하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냥 자기가 드렸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짐승에서부터 모든 짐승 남녀노의 기구 미처 어린 아이까지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세상 다리 부러지고 뒤쳐진 것들, 쓸모없는 것들, 같이 나가지 않은 것들만 면하고 좋은 것들은 좀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데오 나아가게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울왕은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불륜의 관계로서 간음죄에다가 아주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아주 그것도 비굴한 방법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낸 게 아니라 악신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으로 회개케 만들어줍니다. 자, 가룟유다를 볼까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음성실에 받았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가치를 받아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아서 물러달라고 때 너희가 다 날아와. 자기 뜻이 아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나무에 목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하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많이 받고 아주 괴로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유다가 회개용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회개임을 보여줍니다. 그 뭐냐? 바로 자 사울왕에게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오고 악신을 보내요. 다윗은 택자이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택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예. 세력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도 있지만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통을 받을 때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봉인된 자가 있습니다. 제사장고부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택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서 그냥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회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헤스보나는 시온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9장 23절에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도 버린다는 겁니다.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사역에 대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 안에서는 이 불택자가 그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쪽적인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선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결실할 때가 되어버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지는 악한 자가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가 뿌렸다. 그래서 종들이 그럼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것이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탄에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참고해 드릴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악한 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식들이요. 추수 때는 바로 종말이요. 추수 뿌는 천사들이다. 그래서 여기 가라지는 바로 사탄이가 악마가 뿌린 그 불택자, 불신자,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가라지는 담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국간에 먹은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돼서 주님 딱 오면은 가라지는 달라요. 알곡은 달라요.
양과 염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때에 모든 민족을 하늘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그들을 분별하는데, 그런데 창세기로 축복을 받을 자들아,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병을 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같이 있는 자를 돌아보고 나그네 대해서 내게 영접했는가,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본대게 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 같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예? 염소는 왼편에 세우고, 그러면서 창세기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떠나고 귀신들로 사탄에 들어가는 유황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데서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겠고 내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골에 들어가라 말씀. 여기서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가라지지 절대로 가라지가 한국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염소는 염소지 염소가 양이 되는 법이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고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경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오빠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도 체험했고 성령도 체험했고 은사도 체험했고 기쁨도 체험했는데 이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무 수건 보지 않고 나무를 먹기 때문에 아 이거 성경에 이게 믿는 자도 타락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열쇠를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더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아버지는 마음보다 크시니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열쇠가 없었고 심판에 있는지 아니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는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성경의 보면은 거듭거듭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은 이거는 불택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당신은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예, 증거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천사들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그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여러분, 택한 백성은 반드시 멸하지 않는다면 택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믿음에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은사도 맛봤죠, 능력도 맛봤죠, 말씀도 잘하죠. 그러면서 능력도 많이 하고 성령에 참여가 된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뭘 증명하느냐? 바로 믿다가 타락한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는 사람, 타락할 수 있는 사람도 은사도 맛보고 말씀도 알고 성령에 참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보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를 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주를 본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아서 이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거짓 믿음은 가짜, 믿음은 주여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불택자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되 길가에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벌짝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잡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가에 찌르는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니까, 이 마음이 강팍이 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벌짝밭에 떨어지는데, 말씀에 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은혜도 받았어요. 기쁨도 느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태양이 오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라버린다. 그건 뭐냐면은, 은혜도 받고, 말씀도 체험하고, 기쁨도 체험하는데, 환란이 오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초가 있는데, 잡초에 뿌려서 싹이 났어요. 근데 이게 그 숲이 자라지 못하고 막아버려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재미와 유혹에서 한 세상에 돈, 명예, 명예 이런 것만 찾다가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열매를 맺지 말고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불태자로 봐야 돼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콩을 심고 콩이 나고 팥을 심고 팥이 나고 무엇을 심든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축복을 받고, 신유의 메시지를 전하면 신유의 눈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전도의 말씀을 하면 전도를 하고, 기도와 회개의 말씀을 하면 회개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옥토인데, 이게 바로 선택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좀 택한 자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한 형제들이라고 그랬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 택한 자라고 그랬고,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니까 더욱이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 내가 은혜를 10조 가지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 행하면 어떤 환란이 와도 10조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택한 자들에게 대해서 믿음의 택한 자들에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성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룹을 변화되게 하시고 견인의 은혜, 이것은 어떤 자들이 좋냐?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창세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전하시고, 전하신 자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 구원의 성격, 구원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모든 이 여덟 가지의 이 은혜가 태간 백성에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 그의 뜻대로 구의식을 입은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자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모든 선한 일을 건져내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라 했고, 요한복음 그들이 영생을 주는 영원히 명랑하지 않으리요 그들 대신에서 뺏어차서 없으리라 하셨고, 아버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로 다 올 것이요 내게 주신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다 살리리라 하셨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 택한 자는 구원받는다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이미 구원받는 자는 이미 구원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로 그냥 회개만 하면 그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전문을 자식을 있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그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록하고 너의 성벽이 되리라. 여러분, 부인들과 어머니는 그 애정이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태만 백성을 버리보다는 자식도 내가 못 버리는데 여러분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사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내일 죄를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 앞에 대면자가 있으니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 번째 교훈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민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기업 천국에 가도록 성령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된 자는 성경에서 반드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선택된 자들이 주어진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낸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0.01%도 우리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하게 하는 것도 갈라진 2장 20절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있습니다. 왜? 구속의 조명지 나라 속을 찬양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는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모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 그러나 불택자는 성경 구절에 불택자는 그 악하다 악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 판결받게 기록된 자다 넘어진 자는 그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불택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사님도 제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안 줘버려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이 되도록 회개를 잃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도록 그냥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의 악보가 쫓아있는 것처럼 이 거짓을 다가 그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이 뭡니까? 여신도 필요 작정된 자들 다 믿는다. 그리고 예수가 믿어주시면 말하면 합시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싫어해도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확신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은 아 이건 불택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지나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우리 모르지요. 이게 알곡인지 축적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와,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태우셨구나 이 확신을 가질 때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